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물을 사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의 지인이래요. 근데 내가 4년 전에 죽었대. 아, 댓글에 내용? 네. 이렇게 막 책상에서 자다 깨면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10년. 10년이나 됐나? 넘었을걸요. 어, 맞아요. 12년? 그때 완전 애기였는데 그때 몇 살 때였죠? 무한도전 나왔을 때가? 12, 13? 지금은 그러면은 24살 됐어요. 24살. 왼쪽 마디가 와서 아예 오른손을 못 쓰여가지고 제가 안 아팠을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봐봐. 오. 예쁘다. 근데 밑에 예진 씨 근황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댓글 다 봤어요. 근황 올림픽 얘기도 댓글에 좀 많이 달렸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되게 막 좋게 얘기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악성 루머를 퍼뜨린 분의 이름까지 아직 기억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의 지인이래요. 근데 내가 4년 전에 죽었대. 아, 댓글의 내용이? 네, 댓글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달았죠, 제가. 아, 전대 살아있다. 근데 그 댓글의 수에 비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방송 이후에 뭔가의 감사함을 전하진 못했어요. 아니, 이게 이거 그냥 하기도 힘든데? 예진이는 커서 뭐 될 거야? 저요? 응. 꿈이 사라졌어요. 왜? 아프니. 아, 다 날 건데 뭘. 그래도. 다 날 건데 뭘. 타인의 삶이라는 코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박명숙 씨가 의사로 나오셨던. 다 기억이 나요. 아, 바로 전날에 알았던 것 같고 그 병원에서 말을 할 수 있고 약간 어린 애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선택되지 않았을까. 어려서 그랬죠. 근데 영상 찍을 때는 사실 재밌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다시 그 영상을 보지 못해요. 오글거리고 부끄러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생겼네. 네? 잘생겼어. 어, 아니에요. 여자예요. 태나가 잃었다. 아니, 그 정도 이쁘다고. 이쁘다고 한 거 아니야. 정수 씨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또. 아, 사실 그게 잘생겼다 해서 울었다기보다 바로 저는 엄마랑 싸웠어요. 약간 싸우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속상하지 않았을까. 저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전화번호? 네. 그래? 뭐?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하려고? 네, 문자 할 거예요. 아, 그 문자 해? 네, 진짜 원래 답장해 주실 거예요. 번호도 막 교환하고 그랬던 걸로. 맞아요. 병원호 교환했었고 당일에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 오. 먼저 전화가 오셨고 방송 잘 봤다 이러면서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물을 사주셨어요. 어떤? 말해도 돼요? 네. 아. 제일 궁금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아, 좀... 아, 진짜 되나? 어, 뭔데요? 그때 방송 끝부분에 아이들한테 운동화를 사주셨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당일에 전화 오셔서 저한테 집에 컴퓨터가 있냐고. 그때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TV를 바꿀 때가 돼서 TV요 점점점 했는데 진짜 가습기랑 같이 사주셨어요. 집으로 선물을 또 보내줬구나. 네. 컴퓨터가 더 비싸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었는데 아, 그때 너무 어려갖고 진짜 겉으로 보는 것보다 되게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박명숙 씨 만나면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그 초등학생 때 좀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는 뭔가 답장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 있었는데 새벽에 연락하면 막 답장이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귀엽다 근데.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이불 뒤져쓰고 옆으로 누워갖고 막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무슨 어린이상? 뭐 그런 걸 시에서 받았는데 막 아 그거 박명수님 덕분에 받은 것 같다. 감사하다. 문자를 남기고 막 아니다. 뭐 예진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가끔 메시지 주셨고 막 전화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저희 학교에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진짜 터무니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고 학생 때 완전 초등학생 때니까. 맞아요. 뭐. 초등학생 때 지금 내가 미쳤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불킥 각이에요. 이불킥 각. 그 약간 후회하셨을 거예요. 내가 번호를 괜히 줬다. 아 진짜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건 아니겠지. 그때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머리 수술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였고 사실 그 자막에 뭐 뇌 수술에 휴유증
중으로 재활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생겼다라기보다 그럼 그 전에는 계속 건강하고 네 건강했고 봐. 동생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이는 거 아빠 나 손이 안 움직여 이랬더니 아빠가 장난치지 마 갑자기 다리도 안 움직여 아빠 나 다리도 안 움직여 이래서 이제 엄마 아빠 당황하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그게 혈관이 터진 거예요 뇌 운동신경 부분이 손상을 입었어요 뇌를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퇴원한 건 아니고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방학 때는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또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 20살, 19살 때까지는 사실 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아프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게 막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안 아팠을 땐 내가 뭐 인라인 타는 걸 좋아했지?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책상에서 자다 깨면 꿈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공부를 했던 이유가 아, 내가 아프니까 남들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선 공부를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진짜 강해서 막 쉬는 시간에도 막 계속 앉아서 공부를 했고 막 롤링페이퍼 같은 데 보면은 다 공백이밖에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되게 좋게 봐주셔서 장학금을 좀 받았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막 내가 아프게 된 거에 대한 슬픔? 뭐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그냥 아 아프구나 이거 재활을 한다고 해도 막 그렇게 크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저는 달라졌다라기보다 그 삶에 익숙해졌다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예진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갔다가 퇴사하고 지금 100일 넘게 백수 생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아. 너무 오래 쉬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랐대요. 일을 하는 거 보고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 진짜 약간 츤데레거든요. 저는 제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감자탕 살이나 생선가시를 제가 발라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오늘 아빠 생일인데 아빠 생일 축하해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대범이 고마워. 근데 진짜 너무 예쁘고 밝게 잘 큰 것 같다는 내가 왜 뿌듯한 느낌이 드는지 보시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진 씨도 이렇게 그런 나와서 인터뷰하시고 이러는 게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를 너무 오글거려 저를 잘 못해요 실제로 본 적 없지만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